감자공주의 성경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자, 그럼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꿈꾸는 요셉.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모든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색동옷을 지어 입혔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또 고자질했어? 가만 안 둘 거야. 아버지는 왜 항상 요셉에게만 잘해주는 거야? 어느 날 요셉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뭐야?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것 같으냐? 우리가 종들처럼 네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지요. 며칠 후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화를 내었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들로 나갔어요.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다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던 형들이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사나운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하면 되잖아. 그때 맏형 루벤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야,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저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혼만 내주면 될 것 같아.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주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루벤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 곁에 다가오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형들, 왜 그러세요?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다행히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었어요.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형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유다 형이 말했어요.
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 우리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자. 얄미워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 그러자. 그래,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 상인들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루벤이 요셉을 구해주려고 나중에 웅덩이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지요. 루벤이 형제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요셉이 없잖아. 요셉, 어디 간 거야? 형들은 못된 꾀를 내어 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혹시 요셉의 옷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요셉의 옷이 아니냐. 오,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구나. 요셉아, 요셉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물려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슬피 울었어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요셉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너무 속상했겠어요.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 궁금해. 다음 성경동화 시간에 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성경동화 재미있게 들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멋지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속상하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몸과 마음이 자라며 예쁘고 착한 예수님의 꼬마 제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밤에 잠잘 때에 하나도 무섭지 않고 잠이 잘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